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온 파더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 리뷰 유튜버는 아닙니다. 혹시 람보 코만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코만도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 스타일의 히어로물입니다. 전쟁에서 코만도라는 인물이 일당백으로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람보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 두 양반이 너무나 멋졌어요. 그래서 람보와 코만도 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세상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고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 아니,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창 때 람보와 코만도가 만나서 한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현되진 않았죠. 그거를 마블에서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벤져스 시리즈죠. 4월 26일 대망의 엔드게임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에는 많은 마블 팬들이 지금 아마 노심초사 4월 26일만큼을 계속 26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일지, 꼭 재미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매우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엔드게임에서 나왔을 것 같은 혹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장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 파더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이면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의 녹색 전사 헐크의 복귀. 그렇죠. 지난 1편 초반에 헐크가 잠깐 나오고 나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타노스에게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헐크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브루스 배너의 나름대로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위기의 순간에서도 헐크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뜸을 들인 만큼 더욱더 멋지게 뭉클한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관객에게 전달해 줄 목적을 가지고 아마 헐크가 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 장면을 가지고도 마블은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가 나오게 만들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편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과는 좀 더 다른 업그레이드된 헐크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줍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코믹스에 나와 있는 이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브루스 배너의 생각과 헐크의 육체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헐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한 헐크의 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헐크의 포효가 없는 어벤져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나올 것 같은 장면 두 번째, 어벤져스의 선배? 숨은 조력자로 갑자기 등장하게 된 캡틴 마블의 활약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캡틴 마블이 좀 뒤늦게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됐죠. 원래는 영화의 내용으로서는 가장 최초의 어벤져스 멤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 속에서 나와서 봤을 때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어벤져스 중에 한 명입니다. 과연 캡틴 마블이 어떤 활약을 아니면 어떤 필요가 엔드게임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엔드게임 개봉 전, 한 달 전에 캡틴 마블을 개봉했을까? 아마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블에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서 영화를 개봉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캡틴 마블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실망을 했다. 아니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아,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 전 마블 영화에 비해서 호불호가 좀 더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이 캡틴 마블은 100% 이 엔드게임을 위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저는 대단히 만족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나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를 가지고 만든 것 치고는 그래도 꽤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는 바로 엔드게임입니다. 캡틴 마블의 힘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거기서 무지막지하게 적을 제압하기자니 캡틴 마블이 너무 셌고 그러자니 캡틴 마블은 여기서 좀 더 많은 엔드게임에서 활약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엔 또 엔드게임에서 김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적절한 선을 유지해서 잘 마무리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마블 영화 같았으면 아마 좀 더 완성도 있게 스토리적으로 캡틴 마블의 어떤 옛날 이야기와 등장, 그 여정, 서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녹여내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좀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 새로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 캡틴 마블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극적으로
닉 퓨리가 불러낼 정도로 뭔가 굉장히 극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야겠죠. 네, 지금의 히어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불러드린 게 캡틴 마블 아닙니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뭔가 하는데 이게 무슨 예상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장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나쁜 빌런들과 전투 장면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극적 재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도 마블 10년의 마무리가 될 정도로 아주 근사한 전투 장면을 엔드게임에서 연출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들의 눈을 호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큰 스케일 싸움 속에서 또 작은 스케일의 싸움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연출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게 아마 이제 마블의 고민이고 숙제였을 겁니다. 큰 싸움은 나름 우주적 존재들의 싸움이겠고, 작은 싸움은 그 안에서의 어떤 액션의 디테일, 현장감을 좀 더 잘 보여줄 그런 싸움이겠죠. 초단위의 긴장감과 즐거움을 저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네 번째, 마블은 이번 마블 영화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화에서 다음에 전개될 마블의 새로운 세계관, 방향이 어느 쪽일지, 동쪽일지, 서쪽일지, 북쪽일지, 남쪽일지, 동남쪽일지,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아마 떡밥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좀 더 호의적으로 좀 더 많은 떡밥을 이만큼 포장지에 싸다가 냉큼 던져줄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들을 마블은요, 영화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영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냥 정직하게 엔드게임을 아주 웰메이드로 잘 만들고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서 다음 장면,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마블 팬들에게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애간장 녹이게 안달복달하게 만들어서 언제 다음 페이지 4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철학이 담겨있는 영화가 나올 것인가 계속 기다리게 만들겠죠.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장면을 곳곳에 숨어놓거나 마지막 쿠키 영상에 공개를 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안달복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안달복달하게 해주십시오. 마블 관계자 형님들.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꼭 나오게 될 가장 중요한 장면 바로 다섯 번째. 역시 최고의 장면, 빠지면 안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연스럽게 그리고 또 드라마틱하게 어벤져스 포에버 같은 장면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아니,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저는 항의할 겁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에서, 물론 와칸다에서 잠깐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어벤져스의 완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시빌 워 이후 여러가지 속사정 때문에 어쨌든 어벤져스가 나뉘게 되었죠. 그런 이유도 있었고 여러가지 공간상의 이유 때문에 인피니티 워에서는 완전한 어벤져스의 일치된 모습이 한 장면에 담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완벽한 완전체 어벤져스가 고스란히 한 장면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아마도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빤스도 여러 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런 장면은 정말로 지리니까요. 아시겠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어벤져스 멤버들이 화면에 잡힐 것을 예상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런 장면을 넣어주세요. 마블 관계자 형님 여러분들. 저는 감동의 쓰나미를 받고 싶어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올 것 같은 제 예상 혹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